2013년 11월 2일 영풍문고 앞 집회 현장 모습입니다. 시국회의에서 주최한 집회 장소에는 경찰 버스로 완벽하게 방어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종각에서 제한 경호에서 주최한 집회 장소는 모두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의 편파적인 집회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국회의에서 주최한 집회 장소의 고엽제와 제한 경호에서 몰고 온 승합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버스가 제한 경호회와 고엽제의 차량에 밀려 을지로 통해 주차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의 무능인지 아니면 외압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어나, 일어나.